생각보다 문경 그런 이렇게 오는 손님한테 선물을 준비해 드리고 있어. 예, 문경이네. 아, 감사합니다. 장난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제가 무대 뒤에서 대강스러운 오늘 문경 시장님 생신이시라고.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우 참 생신입니다. 네, 하필이면 생신이신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곡이 이별곡이라 가지고 네, 솔직하게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건 제가 좀 드리고. 네네. 아, 오늘 일찍 와서 저 답변은 아니죠. 아니, 저 갑니다. 잘 챙겨. 잘 챙겨. 귀여워. 아주 멋진 도장이 선물될 거예요. 문경에 자주 오시죠? 네, 문경에 예전에 공연도 하러 자주 왔었고요. 뭐, 이것저것 하러 많이 왔었죠. 이 공연 잡고 왔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렇구나. 네. 문경의 팬도 많고, 또 오늘 또 사랑해. 아니요, 문경 시민 여러분들 좀 몇 분 놀라시는 기색이 있으신데, 네, 여 주변에는 몇 분 가족분들도 계세요. 여자 친구도 아니고, 네, 엄마 친구분들, 네, 알바도 있고, 네, 친구들도 있고, 네, 농담.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가장 키 많고 제일 많고 인정. 가요계를 이끌어가. 네.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보여줘, 남진. 이분들은 다른 가수 부를 필요가 없어. 아니, 방송에서 많이 해야 돼. 아니, 그래도 묶여 세우지도 않으세요? 라이브로 처음 보잖아. 안 들려요. 오늘 문경에 남진 씨가 오셨습니다. 또 문경까지 와서 너무나 정말 기분이 좋고, 우리 세계적인 MC용 우리 김종국 씨 정말 차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정말 매끄러운 진행과 함께 오늘 멋진 참가자들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박수를 많이 안 해요. 남진 씨 옷을 똑같지 않아요? 남진 씨 옷은 뭐예요? 아니, 제가 원래 노래하는 대학교 오기 전에 항상 차 안에서 저희 스태프분들 있잖아요. 저희 그 관계자분들한테 재미삼아서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방송 진행하시는 거를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지켜보셨으니까 옆에 계신 김종국 형님을 약간 이게 안 비슷해도 최초 공개라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막 쳐주시면 안 웃겨도 박수 쳐주시고 웃겨도 더 박수 쳐주시고 아시죠? 이 김정국 형님이 저를 김수찬이 소개하실 때 원래 특유의 그 멘트가 있어요. 사랑쟁이끼쟁이 김수찬 씨가 오셨습니다. 이 멘트를 김정국 형님의 그 특유의 말투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앞에 제가 뒤돌아서 할게요. 자, 사랑쟁이 김수찬 씨가 오셨습니다. 미쳤다. 자, 하나 둘 셋. 사랑쟁이 끼쟁이 김수찬 씨가 오셨습니다. 어떡해. 리스크라니까 좀 약간 사는 것 같아요. 몸으로. 그렇지, 이 모습. 아니, 근데 가수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베이비만 하다 가면 어떡해. 자, 우리 김수찬 씨의 애콜곡 어떻게 들을까요? 앞서서 약간 또, 김종국 우리 형님께서 항상 소개할 때, 사랑쟁이 끼쟁이라고 하셨거든요. 김수찬이 활동하고 있던 곡, 사랑쟁이. 사랑쟁이 준비했습니다.